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0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투크 데려가다 데려갔는데 그 아들을 자 테이크 투죠. 투크 투 서커스에. 자, 쇼가 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자 히는 아빠는 데려갔어요. 아들을 자 투 씨 보기 위하여 투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동사원형. 자, 그 동물들 서커스에 있는 동물이요. 자, in their respective 각각 자, 그 동물들의 각각 respective 그러니까 each라고 해도 돼요. 각각의 cage 우리의 동물 우리를 말해요. 자, all except는 all but도 되겠죠. except 제외 자, 모두 뭐 except for elephant 자, that was tied with rope까지 자, 각각 데려가는데 뭘 제외하냐면 코끼리를 제외하고 어떤 코끼리냐면 단수 동사죠. 타이드 수동으로 묶여져 있었던 로프의 줄에 로프 또 나왔네요. 자, 홀딩 쥐면서 자, 컴마 찾으시고 실제 주어인 소년이 쥐다의 능동의 뜻이죠. 주어인 자, 소년이 쥐다의 능동의 뜻 쥐고 잡으면서 아빠의 손을 그 소년은 자, turn to 등을 돌렸다. 자, 등을 돌렸는데 to him은 아빠 에게 자 그리고 자 실제 주어는 소년이 said 말했어요. 아빠 이 코끼리는 so big and strong 너무나 크고 강해. 자 he는 코끼리 자 코끼리는 자 can kick 그러면 찰 수가 있다. 그 줄을 차서 뭐 끊단 말이겠죠. 그리고 run away 도망가다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can 동사 원형에 1번 썼고요. 자 그 다음 또 can 생략되고 동사 원형에 2번 썼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왜 doesn't he 여기서는 뭐 runaway 정도 생략구조죠. 혹은 escape 같은 거 왜 도망가지 않니. 자 no matter how는 바꿨으면 however 복합관계 부사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그러나 뜻이 아니고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이 자 얼마나 hard 열심히 아빠가 시도하든지 상관없이 자 to think of 부터 밑에서 볼게요. 자, to think of 생각해야 되는데 intelligent는 아, 지적인 대답. 자, 지적인 대답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아빠는 자, 그냥 망한 거예요. didn't have. 가질 수가 없었다. good one. one이 받은 게에서는 answer이죠. 대답을. 자, to give가 앞에 나오는 원 수식해 주는 형용사용법. 어떤 대답이냐면 아들에게 줄. 자, 그래서 he는 아빠 자 아빠가 제안했는데 to 누구에게? 아들에게 대체 속사 썼고요. 자 suggest 보이자마자 우리는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건 명령 제안의 동사 요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썼을 때 he go back에서 여기서는 사실상 명령 제안의 동사 뒤에 조동사의 느낌인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썼다는 거 여기 띠리링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go 가서 물어보라고 질문을 자 to 누구에게? 자 elephant trainer 코끼리 훈련사에게 자 그 소년이 보았을 때 the trainer가 passing by 하면은 앞에 나온 트레이너가 지가 지나가다의 또 능동이에요. 지나가다 하는 걸 봤을 때 자 he는 소년이 물었어요. 자 왜 의문사 the beast는 코끼리 짐승이죠. 원래는 짐승이 자 didn't try to escape 시도하지 않았는지 to escape 여기서는 목적어로 탈출하는 것을이죠. 그래서 to 부정사 목적어 탈출 아까 우리 runaway 있었죠. 그 훈련사는 지나가다 훈련사가 말했어요. 이 코끼리가 베이비였을 때 자 우리는 tied에서 묶었어요. 서커스 사람들이죠. 자 same rope에요. 같은 rope에 to 어디에? 그의 발에 그리고 나무에 자 그 코끼리는 couldn't break free couldn't to 그래서 주어를 썼는데 자 그 코끼리는 자 couldn't break free 도망가다 break free 깨고 도망가다 free 자유를 얻으니까요. 자 over time의 over의 서사는 지나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 he는 코끼리죠. 코끼리는 단순히 수락했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단순히 받아들였다 자 받아들였는데 그 로프를 as 뭐로써 자 way of life 삶의 방식으로써 순응해 버린 거죠. 그 커다란 짐승이 자 이것도 뭐 삶의 교훈이죠. 삶의 교훈은 뭐다 코끼리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놈이 이렇게 팔팔 뛰어댕겨야 되는데 한번 갇히면 그게 자기 숙명으로 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현상을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벗어날 수 없다.